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기와의 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기와 배치한 거 하고 위에 기와 배치한 거 하고 아무래도 이제 위쪽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고 밑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두 개의 차이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거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위에 거는 지금 기둥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밑에 하단부 또 만들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밑에 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지붕만 좀 진행할게요. 네, 아래쪽은 밑에 이 부분하고 거의 이제 동일하니까, 네, 아래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네, 위쪽을 좀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 위에, 이 하단부를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2층. 네, 우선, 아래쪽에 있는 기와 배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 지붕의 곡선. 네, 이거는 이제 아래쪽 걸 만들면서, 네, 만들어 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얘가, 얘죠. 여기 3D로 만들었던 애. 네, 대충, 그게 어딨냐면, 네, 그게 이제 그 라인이, 잘 따라 했다면, 네, 여기에 이제, 이 라인이겠죠, 이 라인. 그쵸? 이게 지붕의 라인. 그래서 얘를 일단 컨트롤 C 해서 바깥으로 뺄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네, 그리고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기와장을 만들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기와 자국은 이제 위에 지금 상부 기와에는 두 타입이 되는데 모서리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냥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여기 평행한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그 배치가 다 똑같으니까 한 타입으로 만들어서 컴포넌트로 만들고 얘를 이렇게 쭉 이어줄 거고. 모서리 부분만 이렇게 끝을 살짝 올려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기와장이 이렇게 이렇게 위로 상승하죠. 네, 상승하고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 기와장을 제가 커비로프트로 만들 건데, 네, 커비로프트. 네, 여기 있죠. 이 루비로 만들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고, 네, 커비로프트로 만들 때는
선이 이제 4개가 필요하니까 얘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하고 이쪽에 커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커브는, 우리가 얘는 도면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도 도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요거, 요거. 얘는 지금 없어요. 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도면에서 얘 곡선은 아까 얘기했던 이 곡선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 곡선을 찾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자, 그런데 이 곡선의 크기와 옆면은 그 얘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 크기. 네. 근데 지금 대략 우리가 얘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져가 보면 기와 배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직접 그려보면, 여기서 아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살짝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배치를 하면, 네, 벽에서 만나는 부분에서 조금 여유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네, 살짝 맞춰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게 들어갈 수 있게, 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네, 나중에 이게 안 보이게 자르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커브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여기로 가야 돼요. 됐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두 개의 커브가 일단은 만들어졌어요. 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두 개. 자, 여기서 얘하고 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위에 커브, 걔는 지금 없으니까 그냥 밑에 거를 복사해서 쓸게요. 자, 이렇게 밑에 걸 복사해서 쓰고, 그다음에 얘도 없으니까 그냥 같은 느낌으로 얘하고 얘를 복사해서 쓸게요. 그러면은, 네, 이런, 네, 커브들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커브로프트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그쵸? 곡면. 그리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커브를 지금 모서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단위가 돼서 계속 복사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 예, 여기만 말하는 거죠. 여기.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 라인을 할 건데, 이 라인 클릭하고 익스트루드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네, 스페이스만 한 번씩 눌러줄게요. 됐죠? 그래서 얘는 그룹. 자, 여기 그룹 되어 있고, 이두 개. 자, 그러면 이제 기와장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냐면, 얘를 이제 컴포넌트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메이크 컴포넌트.
이렇게 하고 6개죠? 6 곱하기 6 하면 네, 이렇게 되고 얘도 이제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얘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 기화가 이만큼 잘려야겠죠. 자, 헷갈리니까 얘를 일단 기화 색깔로 살짝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얘가 모서리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아직 이렇게 네, 여기가 이렇게 잘려야겠죠? 네,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렇게 45도가 컷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얘를 어떻게 컷을 할 거냐면, 자. 일단 하나를 복사해 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네,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그냥 그룹을 만들어 놓을게요. 네, 컴포넌트가 되면 이제 똑같이 변하니까. 자, 그다음에 얘를 자를 건데 탑에서 네, 미리 이 보조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네. 슬라이스 해주는 조로틀로 이렇게 해서 잘라줘요. 이렇게 자르면 네, 이 상태가 되죠. 네, 그리고 찌꺼기는 픽스 101. 네, 픽스 101 진행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네, 얘네들도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네, 똑같이 미러로 복사해 줍니다. 그쵸? 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이 길이하고 얘가 달라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기어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 기어장을 배치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일단 기화를 만들어 볼 거예요. 기화. 자, 기화를 만들기 전에 이제 조금 복잡해져서 좀 복잡해져서 그새 스케치업 파일을 열고 거기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레이어로 할까요? 레이어로 정리할까요? 네, 레이어로 정리하죠. 일단 레이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new 레이어를 만들고
기와, 네, 기와 1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 연필 모양도 기와에다 찍어줍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얘들 있죠? 얘, 그 다음에 이 도면, 네, 얘하고, 얘하고, 네, 얘 단면, 그리고 얘도 옆면 사이드까지 해서, 네. 복사를 하고요. 네, 기화로 보냈고, 네, 그 다음에, 네, 얘는 눈을 가려서 없애면 이렇게 보여요. 됐죠? 근데, 네. 일단은, 네, 일단은 여기서 얘를 가려줄게요. 자, 기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기와, 제가 너무 올라가 있네요. 다시 살짝 내려주고, 자, 우선, 기와를 한번 만들게요. 바닥에다가. 자, 기와의 크기는 대략 한 30cm 되고, 네, 세로는 한350 정도 할게요. 네. 네, 기와의 크기는 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얘, 그 다음에 그, 이 부분이죠. 염막세.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부막세. 이거. 그 다음에, 요 부와. 그니까, 여와 부와. 그 다음에, 염막세와 부막세. 이게 배치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 네, 대략 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폭이 지금 제가 350이랑 300을 하려고 했는데, 네, 요거죠, 요거. 얘도 이제 길이 부분은, 네, 같고, 폭만 이렇게 좀 돼 있는데, 150이죠, 폭이.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중화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얘도 한 10cm, 1cm 늘려주면 길이는, 네, 지금 360. 폭은 300. 자, 그 다음에 얘를 푸시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 얘가 이렇게 처진 이 느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쵸? 이 도면으로는. 어쨌건 살짝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네, 이 2포인트 아크를 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있는 사이드 값은 6으로 할게요. 6. 사이드가 너무 많으면 기와장이 되게 여러 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되게 용량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네, 더 낮추고 싶긴 한데, 4. 네, 4로 할게요. 4는 좀 심한가? 네, 6으로 다시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윗부분을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우고, 이 라인도 지우고, 이 라인도 지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살짝 낮춰서 이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면을 복사해서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기화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리버스 페이스를 진행해 주고요.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해 주면, 네, 채워지겠죠? 이렇게 라인을. 자, 그럼 기화, 네, 여와 부분 만들어졌습니다. 메이크 컴포넌트를 할 건데, 메이크 컴포넌트. 네, 여기 컴포넌트에서 크리에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그룹한 다음에 얘를 컬러를 이렇게 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망화는, 네, 망화 맞나요? 또 헷갈리네. 아, 부화군요. 부화. 네, 부화는 조금 이따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기화가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우선 얘는 배치가 쉽겠죠? 얘는 배치가 쉬워요.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V.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네, 얘는 다시 안쪽에서 그룹을 해서, 그냥 얘는 이제 이 천정면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볼게요. 얘가 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배치가 쭉될 건데, 배치하는 루비가 하나 있었는데, 배치하는 루비가 바로, 얘죠. 얘. 카피 얼롱 패스. 자, 그런데 카피 얼롱 패스는, 요거, 컨트롤 E 라인에,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이 라인을 클릭하고 카피 어롱 패스, 그 다음에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죠? 근데 배치가 됐는데 내가 원하는 배치가 아니죠. 일단 다시 한번 할게요. 얘 커브를 선택하고 커브 선택, 얘 누르고 얘를 눌러주면 여기 보시면 길이가 지금 20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략 한 3000, 300,
300 정도 둬야 돼요. 네. 한 5cm 정도 겹쳐진다고 생각하고, 아래 위로.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네, 이렇게 지금, 겟 패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더블 클릭해서, 얘를 90도로 이렇게 꺾어주면, 이렇게 90도로 꺾어주면, 네,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얘가 이렇게 배치가 되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 커브를.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자, 제가 다른 그 배열하는 루비도 있는데, 이 루비를 쓰는 이유는, 이 루비가 이제 제가 아는 것 중에서는, 기화를 이제 잘 배치를 해주는 루비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아시는 분들은 다른 거 쓰시면 돼요. 네, 조금 복잡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제가 아는 방법 중에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되고, 하나 복사를 하고, 얘를 이렇게 눕혀줄 거예요. 90도로. 네, 이렇게. 이렇게 눕혀준 다음에 한번 다시 배치를 해볼게요. 얘랑 네, 카피얼롱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주면 기어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쵸?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되죠? 자, 얘는 이렇게 배치되면 안 되고 우선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네,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그죠? 기어 배치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다시 기어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네, 얘는 이제 치우고. 자, 얘를 네, 이 커브가 기준이 될수 있으니까 이 커브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놓고 다시 얘를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얘를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센터, 여기 안 보일 때는 K를 눌러서 자, 축 고정하고 여기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이 하나의 그, 한 열, 하나의 라인, 얘를 또 역시 make 컴포넌트를 해줍니다. 자, create 컴포넌트를 해주고 이번에는 얘가 자, 복사가 되는데 여기까지 겹치는 부분까지 클릭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됐죠? 네, 나누기
나누기 몇으로 하면 되냐면, 10 해주면 이렇게 겹쳐지고요. 15로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할게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기 9. 네,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돼요. 됐죠? 네, 그러면 기본 모듈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화 부분인데, 부화 부분. 그럼 부화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여기서 여기 있는 라인을 이렇게 연결된 이 라인을 그려주면 다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다 만들어져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튜브. 네, 그리고 150으로 하고, 네, 얘는 12.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쵸? 네, 간단하게. 근데 지금 이 부하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희가 렌더링이나 이후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모델링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튜브로 만들었어요. 됐죠? 네, 물론 이제 네, 좀더 디테일하게 만드시려면 지금 한 방법을 잘 응용을 하시면 돼요. 네, 직접 배치를 하셔도 되고. 네, 이 기와 배치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네, 좀더 정확하게 만드시려면 이 커브를 이둘 사이에 중앙에 위치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우고 이렇게 해주고. 다시 진행을 하면 정확하게 센터에 맞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네, 기와 배치를 기본 기와 그 모듈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얘죠. 얘는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